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북한이랑 굉장히 가까운 강인, 바로 임진강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부를 하시는 바로 어부박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나오는데 또 특히나 뭐 백연어라든지 초화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고 신기한 친구들이 나오는데 전설의 물고기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어부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어종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는 임진강입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안녕하세요, 안타가 정현어부입니다. 아, 항상 밝은 이미지인 어부님이랑 안녕하세요. 아, 속초광청의 어부입니다. 허덕박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아, 여기가 진짜 넓고 굉장히 다양한 어종들이 나왔는데 여기 황곡이라는 보고도 강인데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와서 산란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자, 오늘 어부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어부박가님 여기 계시거든요. 박가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아,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물을 붙는 시기래가지고. 네네네. 조금씩 이제 강망이 없어요, 저희가. 아, 네. 예, 장마철을 해서 아마 거의 마지막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오늘 한번 통발 거두면서 한번 기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나 좋아 보이는데요? 아, 좋아 보이는데. 아니, 어, 진짜 멋있으시다. 이게 아, 같은 수염길이 좀 있거든요. 누가 더 멋있어요? 어, 저요. 자, 한탄강은 물이 맑잖아요, 조금. 근데 여기는 되게 탁한 느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탁한데 고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물이 많아요. 막 그런 거 보고 싶더라. 초어나 백연어. 막 그런 거 나온다 하더라고, 가끔씩. 그러니까요. 대박이에요.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봤는데 어부 박가님께서 사진 엄청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아, 자주 나와요. 초어가요? 네. 오늘 기대 한번 해봐야겠다. 죄송한데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안 나오면 아시죠? 아, 망했다. 자, 이제 줄이 나왔거든요. 얘 강망이죠? 네. 이게 몇 호죠? 이거는 150호래요. 150호가 뭐예요? 큰 거예요. 훨씬. 아, 사이즈. 아, 오, 야, 벌써 나왔어. 와, 근데 이거 힘이 많이 필요하겠다. 오, 야,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 오, 좋아요. 오, 쏘가리 있어요. 쏘가리 있어요? 쏘가리 있어요? 네, 쏘가리, 쏘가리. 오, 이야. 오, 엄청 많네. 이야. 지금 쏘가리 금어기 끝났거든요, 여러분. 오. 참깨도 있고. 엄청 많네. 우와. 그거를 부추기 치는 거예요. 네. 아, 무슨으로? 이거 왜 물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위를 올려서. 아, 털기 좋게. 야, 오늘 오죽 많이 나오네. 우와. 야, 첫 타부터. 우와, 소갈이 엄청 많다. 두 마리? 진짜 많다. 세 마리? 우와, 저거 쟤는 좀 커요, 소갈이. 오, 크다. 쟤 한 3자 되겠다. 3자 되는 건 있는데. 아, 지금 빠가가 많구나, 근데. 유치도 많네. 됐어요. 자, 넣으세요. 와. 아, 나는 근데 소갈이밖에 눈이 시선이 안 간다. 소갈이 한번 꺼내볼까요? 소갈이 큰 게 어디 있었죠? 에이, 소갈이 너무 좋아요. 소갈이 진짜. 어, 얘 크네. 우와, 야, 큰 게 있었네. 얘가 컸다고 크다고 생각했는데. 와, 임진강 소갈이. 야, 우리나라 효피문이 있는 물고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표피. 와, 저 지금 쏘였는데 피가 조금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쏘가리 조심하세요. 아프네요. 우리 지금 증상이 어떠세요? 욱신욱신해요, 약간. 욱신욱신해요? 아하. 자, 두 번째. 너무 무거워. 무거워요? 장난이에요. 도와드릴까요? 아, 장난이에요? 강망이죠? 강망이죠? 네, 강망이요. 오늘 다 강망망 하신다고 합니다. 오. 이야. 참깨 진짜 많다. 이야, 와, 참깨가 여러분 지금 미친 듯이 올라오고. 아니, 참깨가 한 장마보다 훨씬 많아요. 저기 나갔는데? 훨씬 많아요. 진짜 바다랑 더 가까우니까. 아, 참깨가 바다랑 가까운 민물 기수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진강에서는 참깨장이 유명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임진강 참깨장이 유명한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 안에 내장이 텀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오. 와, 이거 참깨 뭐야? 어, 뭐야, 얘 왜 나왔어? 아, 어, 조심해, 조심해. 또 찔린다. 아, 무서워. 새 나와. 어창을 열어라. 어창. 자, 빠가 한 마리 구출. 와, 이거 빠가살이. 어, 귀엽게 생겼다. 여기 빠가. 되게 짜리몽땅한데? 아, 아이고. 이거 참깨가 찢어 먹은 거죠? 어, 여기. 뭐예요? 아, 뚫렸네. 참깨가 이렇게 엄청 찢어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 손 좀 보세요. 빠가.
와, 참깨 미쳤는데? 빠가더 옆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그물 털 때 좀 애 먹습니다. 이제 이거 넣으시죠? 네. 네. 자, 나 구울게요. 우와, 참깨 미쳤다. 우와. 야, 뭔 가닥가닥 소리가 나요? 어참 꽉 차네. 깡망 있거든요. 저거 바로 한번 건져볼게요. 이게 마지막 깡망인가요? 네. 이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제가 올 때만 하는데 여기 좀 많았었어요. 아, 아 그래요? 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 자, 여기서.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저거 뭐야? 야, 저 숭어인가? 숭어. 아니, 뒤에 거 뭐예요? 뒤에 거? 초어인가? 아니야? 초어, 저거 초어 아니에요? 앞에도 숭어인데. 앞에는 숭어인데. 이야. 오. 숭어 아니야? 야, 잉어 아니야, 이거? 에이. 우와, 겁나 커. 뭐야? 야, 이것도 엄청 커. 대박 났다, 대박 났다. 이거 피라루코야, 피라루코, 피라루코. 이거 숭어도 엄청 크다.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우리 아니 미쳤어.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뭐예요? 초어 아니에요? 초어 같은데. 백년어예요? 초어예요? 초어 같아요. 와, 오늘 대박났어요. 드디어 봤네. 야, 와, 아까 초어 얘기했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삼각망이에요. 삼각망 이렇게. 와, 이게 진짜 큰 삼각망입니다. 저거 다 죽었단데. 아쉽다. 어,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아요. 어, 먹을 수 있을까? 아, 배가 뒤집혀져 있으니까. 근데 워낙 커가지고. 근데 얘네 생각나면 장난하지 않나요? 저번에. 아니, 입 벌리고 있는데. 우와. 우와. 살았어. 어, 살았다, 살았다. 오, 살아있네. 먹을 수 있다. 강준치, 강준치, 강준치. 어, 뭐야, 강준치예요? 아니, 이거 뭐 3대장 다 잡혔네, 여기. 숭어, 강준치, 초어. 아니, 이거 입. 우와! 1m 넘겠는데요? 와, 소름 돋아. 어, 나 만져봤어, 나 이거. 나도 만져볼래. 나도. 근데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비늘이 되게 잉어 비늘 같다. 아, 아 제가 이거 그죠? 알아봤거든요. 네. 옛날에 공부했었는데 이게 잉어과래요. 잉어, 아, 잉어과래요. 잉어 목에 잉어과래요. 옆에 근데 숭어도 얘 약간 허리가 휘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낚싯바늘에 옛날에 한번 걸렸던 거. 아, 그러면 이렇게 아. 허리가 휘어요? 어떤 건 허리가 휘고 낚싯바늘 생기거나 머리만 크고 살이 못 찍어. 아 진짜요? 야 오늘 미쳤네. 아 이거 허리 좀 펴줘야겠네. 이거 피렘이다. 아 피렘이 아닌데 이거 뭐죠? 그거 저 청년 아버님 그거 살려줘. 이거 살려줘. 아빠야. 숭어 살려줘요. 아 자 이런 거는 이제 상품성이 없죠. 와 진짜 큰데 얘. 야 근데 한번 크기 한번 들어주세요. 어 가숭어네. 눈이 지금 노랗거든요. 이거는 일반 성어 아니라 밀치라고 하는 가숭어입니다. 얘도 한 80, 90 되겠다. 이거 한번 크기 재볼까요? 20이거든요. 20. 65 될 것 같은데요? 그냥 70. 아, 메타숭어 방생. 아, 오케이. 얘 한번 재봐요. 얘 한번 재보자. 얘 몇 메타? 자는 없죠, 혹시? 자, 네, 그럼 차이.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자로 정확히 재게요. 자, 한 뼘. 자, 두 뼘. 세 뼘. 메타다. 와 메타다. 메타 넘었다. 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알아본 바로는 얘네가 63년도인가? 1963년도인가 이게 일본에서 넘어왔대요. 풀을 먹어서 초어라고 하고 그냥 진짜 딱 잉어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엄청 큰 잉어. 나 진짜 큰 잉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 네. 와 미쳤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배가 빵빵한 게 이거 알 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풀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풀? 풀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풀배. 얘네가 주식을 한다 그래서. 야 그 다음에 강준치. 야 여러분 이거 저번에 저희 저랑 부르님이랑 강준치 한번 잡아서 먹었었거든요. 어. 그때 딱 요만했죠. 예. 네. 요것도 지금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 될 것 같아요. 그때 메딕 형님이랑 같이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백그라운드님이랑 같이 잡았었는데. 봤어요, 봤어요. 네. 주댕이가 이렇게 생겼고 얘네가 그 루어로 많이 낚시들 하신대요. 아 루어 낚시로요? 이거를 물속에 집어넣든가. 아 네네. 네네네. 이거 일단 어창에 넣어도 어창에 들어갈까요? 어 들어가긴. 저 한 번만 들어봐도 될까요? 어 좋죠. 한번 기념으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어, 아 거기 들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준치도 넣을게요. 오! 와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볼 줄은 몰랐는데 여기 뭐 자라부터 뭐 성갱이도 발견될 때가 있고 심지어 예전에는 이제 연평도에 사는 우리나라 물범이 여기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굉장히 오늘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우선 나가서 크기도 재보고 한번 들어서 한번 크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미쳤어 오늘. 아 수고하셨어요.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뭐 한 거 있나요? 네 저희는 작은 거 가지고. 네네네. 오 진짜 한번 재봅시다. 아, 진짜. 오 자를 가져와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나는 아 저기 99. 에이 난 99. 1m 5. 1m 2. 1m 2. 아 1m 1. 1m 1. 메타급 무조건 돼요. 바로 손에다가 방. 우와 미쳤다. 그러니까 방생되면 여기 방생되면 끝나는 거죠. 다시 나가야죠. 아니면 저거 뜰채로 머리를 눌까요? 아니 뭐 이것도 얼마 하겠어요 뭐. 배 위에서 빼신대요. 야 그럼... 이거 한번 크기 어분이 드는 거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제... 한번 이 꼬리 치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우와... 와 상어야. 아
오! 와! 조심하세요. 저희가 조심.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걸 무서워하네. 잠깐만, 정확히 재야 돼. 무슨 맥이, 무슨 맥이? 아! 오! 팡님이다! 잠깐, 아니, 아니야. 여기, 여기까지. 아, 여기. 오, 깜짝이야. 자, 여기, 자, 여기 걸게요. 에이, 자, 1m 넘네. 여기 돼야 돼, 여기. 여기에요? 여기. 어, 1m 5다. 아니야. 아니야. 오! 1m 4. 4? 4, 5. 누구야? 여러분, 그게 이것도 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다시 아래로. 더 커요. 아, 진짜로? 자, 더 커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서 딱 재가지고. 이렇게. 쭉 갈게요. 몇이에요? 어. 오, 1m. 오, 2. 2. 2. 나릴 등. 나릴 등. 에? 넌 세컨대 컴. 맥이 얘기 안 했잖아. 와, 여러분, 메타급입니다, 메타급. 그, 혹시, 오우박가님, 크기 큰 거는, 여거보다 큰 게 나왔어요? 내가 거의 못 들었어요. 아, 이거는 들 정도고요? 예. 이게 지금, 그 그물에서 많이 시달린 거야. 아, 그러니까 그물에서 많이 시켜가지고, 여기 비늘이 없어서 빠진 거구나. 비늘이 여러분, 500원짜리 크기만 합니다. 비늘 하나에.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브링 이거 아까 가져가신다고. 아, 네, 가져간다 해놓고 자꾸 떨궜어. 그만히 넣으세요. 근데 얘가 1m 50인가? 그 정도까지 커진다는데요? 50이요? 아니, 근데. 네, 그렇다던데요? 우와. 내가 그때 사진 하나 내가 혼자 찍은 게 있었거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꼬리에 맞춘 거야. 아. 내가 이러고 됐으니까. 오바가 키가 183 정도 되시죠? 아니요, 187 정도 되시죠? 187. 그러면 거의. 아니, 근데 이거보다 훨씬 커. 진짜. 와, 그래요? 이게, 아, 이 빵이 좀... 이게 한 두 배 돼. 우와. 이것도 지금 빵이 발이랑 비교해보시면 여러분 대충 비교되시죠? 말도 안 되는데. 예, 이게 괜히 커요. 아, 근데 얘가 잉어랑 좀 다르게 수염이 없네요, 얘가. 잉어는 수염이 아래 많잖아요. 그러네, 수염이 없네요. 잉어과라고 해서 있을 줄 알았는데 깔끔 숭어 같다, 대가리는. 이가 있나요? 모르죠. 이는 없어요. 아니, 봐봐. 해버리지. 먹어봐. 야, 한번 먹어봐. 잘린다, 잘린다. 어, 아, 아니야. 아니, 손가락 없어. 아, 장갑 끼고 하네. 장갑 하나지. 장갑 안 끼면 전 고기 못 잡아. 무겁죠? 놓치지 마. 오. 우와, 미쳤지? 와, 여러분 이거 크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초어입니다, 초어. 됐어, 썸네일. 썸네일, 아니, 그냥 썸네일 됐어. 아, 됐어, 나 잘한다, 유튜버네. 제가 좀 역도 좀 했거든요, 옛날에. 허리 나가요. 어머님, 저번에 역도 선수였다면서요. 저 역도 했죠. 아, 진짜요? 응. 와! 머리를 저쪽에 눈이 하나가 네. 저쪽이 정상이고 이쪽이 비정상.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나도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했어. 아, 그렇게 했어요? 응. 아. 우와. 어때요? 뭐예요? 와, 아들 같아, 아들. 잘 따라. 장갑 끼시지, 장갑 끼시지. 아까 벌써 완전. 아, 난 왜 이렇게 무겁지? 내가 힘이 약한가? 어, 진짜요. 아, 와. 진짜 크다. 진짜 대박이다. 입 벌리고 있다. 그러면 우와. 이게 초라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우와. 이게 1m 2cm였나요? 1m 2cm. 그래서 이게 다 큰 건 아닌데 1m 50까지 커지는 물고기래요. 오, 브루님만 들면 아가리 뻐끔하네. 네. 얘가 이제 초어라는 이름이 풀을 먹어서 초어인데 예전에 풀 없애기 위해서 유입이 처음에 됐다고 하네요. 야, 네, 보기 힘든 초어를 어부각가님 덕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빵님이랑 어부님이 나중에 맛있게 한번 먹어본다고 합니다. 박가님은 안 드세요? 아니, 내가 아니 뭐 나는 물고기를 팔아서 소고기를 사 먹는다니까. 그리고 무조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소고기 사드리면 되겠네요. 네, 같이 드시죠. 조금씩 먹으면 소고기. 우리 소고기가 더 맛있어. 좀 말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 내려놔요 이제. 내려놓을게요.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질문 있습니다. 와, 손 냄새. 비린내 어때요? 오. 와, 비늘 봐봐. 그냥 맡아보면 되잖아요. 맡아봐요. 안에. 아. 아,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숭어 비린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오늘.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어쨌든 저기 먹어보고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세요.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난 집에 갈 거야, 안 먹어. 구독 취소. 빠이로. 구독 제발 하지, 아니, 구독해주세요.